설 연휴를 한 주 앞두고 정부가 코로나 관련 특별 방역 대책을 내놓습니다. 코로나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운영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남주현 기자입니다.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한 접촉 대면 면회가 이루어집니다.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.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엔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풍경을 볼수 있는 겁니다. 정부는 7차 유행이 이미 꺾였지만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을 감안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도 정상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연휴 기간 안성, 이천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누구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코로나 검사와 약 처방을 받을 수 있는 5,800여 개 원스톱 진료기관이 운영되고 당번 약국도 지정됩니다. 고향 방문 전에는 건강 상태를 미리 확인하시기 부탁드립니다. 6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설 연휴 전에 꼭 백신 접종을 하시고. 연휴 기간 중국, 홍콩,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기존과 똑같이 이뤄집니다. 어제 중국발 단기 체류자 PCR 검사에선 229명 가운데 29명이 확진돼 양성률 12.7%로 집계됐습니다.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,726명으로 한 주 전 대비 1만 7천여 명 줄었습니다. SBS 남주현입니다.